자, 해볼까? 첫 번째. 그냥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오케이? 명확하게 할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번영이는 남자다라는 말이면 참이야, 뭐지? 참이야. 그러니까 명제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자다는? 신동민은 여자다는? 그치, 거짓이니까 명제야, 그치?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명제야. 오케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3이면 참이죠. X가 4면 거짓이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이건 명제 아니야? 그치, 명제가 아니죠. 그치. 자. 이렇게. 조건이라는 게 있어. 문자의 뭐에 따라서? 값에 따라. 오케이? 참, 거짓이 달라지는 식이나 문장을 그걸 조건이라고 불러. 3이면 3이었죠. 3이 아니면 거짓이었죠. 오케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진리집합이야. 아, 그럼 이거부터 갈까요? 진리집합부터 갑시다, 그냥. 진리집합은 뭐냐면, 명제 또는 조건이, 오케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X-3은 0이라는 이 조건에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은 이거 하나 있다는 거죠. 됐어? 자, 네 번째. 그러니까 결국에 명제라는 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피이면 큐이다. 그러니까 권영이면 남자다. 오케이? 됐니?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피 그리고 큐는 조건이야. 그지? 두 개의 조건이, 그치, 갖고 있는 진리집합이 언제 참이면 돼? 언제 참일 수 있어? 피이면 큐이다가 참이었다는 건 뭐야? 얘의 진리집합 P가 얘의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돼. 그러니까 권영이가 남자라는 집합 안에 있으면 참이잖아. 신동민이 여자라는 집합 안에 있으면 참이잖아. 근데 없었으니까 거짓인 거지. 돼요?
거짓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P가 Q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아까 너가 물었을 때 얘기를 한게 집합을 안 배우고서는 명제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이 이유야. 3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려면 그렇지. 진리 집합 간에 포함 관계로 명제의 참 그리고 거짓을 판단한다는 거죠.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봐봐. 부정이란 거 중요해. 첫 번째. P면 Q이다. 오케이? 의 부정은 뭐겠어? P이면 Q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됐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야 돼. 봐봐. 모든 P이면 Q이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P의 모든 아이들이 다 Q에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됐어요? 그럼 그거의 부정은 뭐야? 아니지. 봐봐. 모든 애들이 다 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맞아? 근데, 그럼 이걸 부정은? 이래야 돼?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가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돼요? 그럼 저기,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 있진 않잖아. 큐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안 들어가 있는 애들도 생기면, 그럼 저게 이제 부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어떤 P이면 Q가 아니다. 어떤 애들은 안 들어가기도 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돼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어떤 P이면 Q이다.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애들은 Q에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부정은 뭐죠? 모든 P이면 아니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어떤이라는 하나만 들어있어도 어떤이라는 것에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그걸 부정하는 건 그치? 모든 애들은 다안 들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돼요? 돼요? 자, 지금 봤듯이 어떤의 부정은 뭐야? 모든이야.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이야? 될까요? 자, 이건 이렇게 볼게요. P 또는 Q가 Q이다란 말이 있어. 오케이? P에 들어가 있거나 Q에 들어가 있거나, 그지? 이걸 부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P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Q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P, Q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마치 이 또는 집합으로 봤을 때 여기였다는 거지. 그것의 부정은 뭐야? 아니?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P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부정을 이렇게 아니다라는 걸저 물결 표시를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 그치?
될까요? 네. 됐어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는의 부정이 뭐였어? 이고였어. 오케이? 그러면, 피이고, 트이다. 또는이 합집합을 의미해요. 이고는 교집합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피면서 큐라고 했으니까, 6위를 의미하잖아. 돼요? 그러면 반대니까 여기지. 부정은 P에 없거나 또는 Q에 없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고의 부정은 뭐가 돼? 또는 돼? 이해가? 부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애 부정 뭐라고? 그래, 어떤 이고의 부정이 어떤의 부정은 그치 됐어? 또는의 부정은 지금 낱낱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 어? 다시. 피면 Q이다. 즉,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 있어. 보고 싶어. 오케이? 그럼 빨리 뭘 돌리라고? 첫 번째. P의 진리집합.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을 구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포함 관계를 조사할 거야. 될까? 즉, 이게, 그치. 성립하는지를 볼 거야. 될까? 그럼 봐. 봐.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볼까?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결국 P가 Q에 포함되지를 않는 거잖아. 오케이? 얘를 보이는 집합을, 얘를 보이는 건 발레 집합이라고. 아닌데 얘는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땐, 피인데 큐에 속하지 않는 여기를 의미한다는 거지. 여기가 발레였단 거야. 애들이 착각을 해, 처음엔 여긴 줄 알고. 아니지. 그치. P 중에서 Q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이게 P 중 Q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찾겠다는 거. 오케이? 그걸 뭐라 불렀죠? P차 Q라 불렀죠. 그치. 저게 발레 집합이야. 오케이?
문제 좀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보시죠. 얘부터 봅시다.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 명제냐 아니냐는 참거지에서 판단할 수 있냐 없냐잖아. 자, 1번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명제 맞죠?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야, 넓이 같다고 항상 합동이야?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그잖아. 자, 얘는요? 4번은? 거짓이지. 1 집어넣으면 왼쪽에다 1 집어넣으면 9고. 오른쪽에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지? 거짓인 명제인 거지. 근데 얘는 X 값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치. 맞니?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읽어볼게. 부정이야? 잠깐만.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낮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었다는 건 A는 B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B도 C고 C도 A여야 되는 거지. 이거 한꺼번에 써서 A는 B는 C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럼 얘의 부정은 뭐야? A는 B가 아니고 이거를 또는으로 바꾸는 거지. B는 C가 아니고 또는 C는 A가 아니고 그죠?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럼 저거 이제 또는과 같은 말이 뭐야? 적어도 하나라는 거죠. 5번이다. 그치? 이해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얘도 봅시다. 50 이하의 양의 짝수에 대해서 최조건 PQR. P는 48의 양의 약수. 그러면 그냥 이걸 놓지 말고, 또, 50 이하의 양의 짝수 중에서, 오케이? 48의 양의 약수인 거2 있죠? 4 있죠? 6 있죠? 8 있죠? 12 있죠? 그죠? 24 있고, 48이네요. 그잖아. 50 이하의 짝수 중에서, 그치? 48의 양의 약수는. 맞나요? Q는 2, 4, 6, 8, 10, 쭉쭉쭉에서 몇 가지? 28까지, 그치? 됐어요? R은 뭐야? X로 묶으면.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잖아. 마사 마륙으로 되니까, 그치? X는, 그러니까 0은 근데 어떻게 안 돼요? 4, 6이죠. 맞아요? 그럼 P고 Q이고. P이고 Q이고는 어디야? 2, 4, 피교 Q니까. P면서 Q인 거. 2, 4, 6, 8, 12, 24까지지. 이고, R이 아닌 건. 이 중에서 4, 6을 빼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8, 12, 23인데 6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여기 16도 있구나. 그죠? 여기 16도 있겠네요. 맞아? 됐어요? 자, 얘도 볼게요. 키 또는 큐이면 아, 나다리다를 거짓임을 보인다는 게 그게 발레라고. 키 또는 큐지만 아래 들어가 있는 거. 키 또는 큐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래도 들어가 있는 건 예전. 그지? 그 D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자, 이제는 명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참인지를 보래.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참인지를 보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걸 t, 여기 있는 걸 t라고 하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마일이고 1이잖아. q인 건 1밖에 없잖아 지금. 포함되지 않으니까 참이 아니야. 맞니? 니은은 x가 마일과 1 사이라는 거지. x가 1 사이, 1보다 적다는 거고. 맞니? 이게 p였으면 이게 q였다는 거죠. 맞잖아. 포함되지. 파란색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맞다는 거죠. 자, 정삼각형이면 각끼리 서로 같은 거 맞죠? 맞지? 무리수인데, 맞아요? 그럼 합이 무리수거나 곱이 무리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왜? 예를 들어, x가 1 플러스 루트이고, y가 1 마이너스 루트이면, 더해도 2고, 곱해도, 그치, 유리수가 되잖아. 그치. 그걸 유리화라고 부르는 거지. 켤레를 곱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니은 기글스 나왔죠. 오케이? 자, 얘 부정이 참이래. 부정 불러볼까?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제 얘 부정? 크거나 같다. 같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요렇거나 아니면 요렇단 거잖아. 그러니까 얘 판별키 4분의 1이고 반의 제곱 9의 제곱 81 빼기 K가 0보다 커 나왔다. K는 81보다 커 나왔다. 최소값 81이란 거죠. 돼요? 네. PQR 사이의 포함 관계는 오른쪽 그림인 것 같아요. P가 Q에 들어가나요? P가 Q에 들어간다고? Q가 아래 들어가니? T가 아래 들어가? 들어가잖아. 3번이죠. R이 낮 T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낮 R이 낮 T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포함 관계는 항상 봐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얘는. PQ가 Q였다는 건 무슨 얘기야? 피가 이거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교집합은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Q였다는 거지. 이건 집합이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P합 아래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이었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야? 그치, 아래 여집합을 포함해. 지금 여집합 써있었으니까. 그치? 네?
그러려면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키가 아래 여직하고 포함되려면 저렇게 돼야 될 거지. 그지? 얘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죠? 낙규는 R이 아니라 R이면 낙규죠? 그죠? 4번이 답니다. 방금 했던 거. 그지? 오케이? 자, 얘도 봅시다. 키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부등식 나오면 집합대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표시할 거야. a-3보다 커 나왔고, a+3보다 작고 나왔고, 큐는 6 마사니까 a는 마륙부터 4까지 맞, x는 그죠? 그럼 p이면 q에다가 3이 된다는 건 이게 q였는데 이렇게가 p여야 된다는 거. 돼요? 네. 그럼 이쪽 A는 마3보다 커 나왔고 또 A는 1보다 작고 나왔고 최댓값 1 답이네. 그죠? 자, 얘도 볼게요. Q이면 P고 P이면 R이라면. 그지? P가 마삼보다 작거나 왔다 또는 마일과 이사이다. 이게 P였어, 그지? Q가 P에 속해야 돼. 그럼 A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게 Q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R이 P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게 R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B보다 작거나 왔는데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끝난 거죠. A는 마삼보다 작거나 왔고 B는 2보다 커 나왔으니까 그렇지. 최댓값 마삼이고 최소값 2였으니까 두개다 마이지. 오케이? 이해가? 일단 여기까지. 지금 295번까지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 오케이?